1번은 뭐였냐면, 자, 1번은 그냥 고차만 여시고요. 자, 2번은 고차는 고차인데, 고차 중에서 이 조립제법이 잘 안 되는 형태의 관정식입니다. 조립제법이 안 되고, 특이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, 얘가 보기차식이에요. 보기차식. 그러니까, 홀수차가 없어. 1차하고 3차가 없는 거야. 됐죠? 자,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좀 특이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 첫 번째가 대각선 인수분해가 돼요, 이게. 그렇죠?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때 x가 x의 제곱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.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잖아.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안 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는 0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. 그러면 해는 플마 2가 나옵니다. 그쵸? 여기서 플러스 2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. 여기서 이제 x가 뭐예요?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얼마? x는 풀마 i가 되는 거죠. 자, 다시 x 제곱이 x 플러스 1이 0이다. x 제곱이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. 그럼 x는 풀마 한 상태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되는데,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을 뭐로 취급하자? i. 그래서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파분이 나온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 인수분해가 되면 보기차는 쉬워요.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. 자, 일단 대각선이 안 돼. 1, 1로 1이 안 나와. 그쵸? 그 다음에 얘가 조립제법이 안 돼. 생각해보면 1, 빵, 1, 빵, 1인데 애매하게 안 돼. 다도에서 0도 아니고 홀수항의 합과 짝상의 합도 같지도 않아요.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이 안 되는데 인수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거든. 그치? 그러니까 이게 조립제법도 안 되고 뭐도 안 돼? 대각선도 안 돼. 이때 얘를 하는 방법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했을 때 연습했던 내용이 방정식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야. 자, 그럼 이거 넘기는 방법을 잘 보시면, 그러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1까지 놔두고 얘를 뒤로 버려. 플러스 x제곱이죠.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항은 0, 고정. 이 가운데 항을 정해줘야지 완전제곱식이 되겠지. 완전제곱식이 되게 가운데 항을 정해주는 거야. 이때 필요한 완전제곱식의 해당 함수는 2x제곱이고요. 여기 더하면 여기 같은 걸 뺄 거야. 빼면 더할 거야. 그쵸? 이때 어디 부호를 먼저 정한다? 뒤에. 뒤에 부호가 제곱수가 되게. 마이너스 제곱수. 알겠죠? 자,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. 좀 참아. 지금. 금방 끝나.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,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야. 여기까지.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. 여기까지 됐죠? 아, 붕대를 돌린 거야? 손가락을 돌린 게 아니야? 계속 뭘 돌리고 있길래 아까 참으라고 그랬지. 우리 신호가 있잖아. 그거 돌리고 있으면, 저렇게 돌리고 있으면 내가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. 자,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. 이런 식으로 위치 바꿔서 정리하면 되겠지. 자, 그러면 얘 2차식, 얘 2차식인데 각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둘 다 근해공식을 써야 돼요. 근해공식을 쓸 때 x는 얼마? 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찍고 있는 거 아시죠? 그래, 노래하고 있잖아. 외우라고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이제 이걸 용준이가 보겠네. 용준이를 위한 노래. x는 2a분의 마이너스 b. 부호가 바뀌죠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. 그래도 이 공식 다 외웠네.
노래 나온과 동시에 답이 나오는.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기도 풀면 풀면잖아요. 됐죠? 이걸 합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합치면 x는 2분의 풀마일 그렇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게 복호 동수는 아니고 복호 동수는 두 개만 돼요. 플러스일 때 플러스,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. 이때는 네 개야. 플러스일 때 플러스도 되고 플러스 플러스 되죠.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도 돼요.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. 이해죠? 이렇게 써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멈춤. 굳이 이걸 구했는데 거기다 또 이걸 쓰냐 이거지. 여기까지. 자, 밑에 다섯 개 있어요. 또 연습해야죠. 용준이는 따로 남아서 연습하면 되겠다. 그치? 자, 연습해. 자, 이거 연습해. 다 해야 돼. 이 두 개야. 다섯 개.